간담회 시작하기 전에 감독님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과 작품 소개 그리고 정지훈 씨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배역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우리 일단 4명의 배우를 보통 이런 자리에 와서 배우자랑 하는 감독이 다 팔불출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이 4명의 배우를 시켜보는 것만으로 꽤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을 들고요. 네, 일반적인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동수 역할을 맡은 정준입니다. 일단 저희 스케치 드라마는 범죄 스릴러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느낌이 있는 그런 좁고 좁기는 그리고 반전이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재밌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스케치가 좀 감회가 새로운 게 그 옆에 계신 이동범님과 같이 또 거의 15년, 네, 16년 됐죠. 네, 2002년 겨울, 2003년 네, 초인 것 같은데 저 상대학교 하자라는 드라마 이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마치 뭔가 친정집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네, 아주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고 요즘 네, 아주 촬영하는 게 피곤하긴 하지만 아주 즐겁게 촬영의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감독님도 너무나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촬영에 다 같이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아주 많은 걸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진 역할을 맡은 이동범이고요. 제가 처음에 대본 보자마자 너무 탐난다, 하고 싶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작품이라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촬영 자체가 굉장히 뿌듯하고요. 지은 씨 얘기대로 뭔가 현장에서 이렇게 친구 같은 이런 큰 존재가 항상 같이 있고 또 같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일하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함을 저도 역시 많이 느끼고 있고 그렇습니다. 잘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케치에서 유시한 역을 맡은 이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대성준님들과 함께 드라마를 만들고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또 고생하면서 촬영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태준 역을 맡은 정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대본이에요. 현장에서도 들어보면 아주 젠틀한 감정이신데 아주 힘든 현장이거든요. 일도 많고 사고 없이 우리 스태프가 배우들이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많은 기대입니다. 어떤 각 배우의 어떤 매력이 이런 역할과 잘 맞았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드라마에 처음으로 캐스팅이 확정된 건 정진영 선배님이셨어요. 네, 저랑 개인적으로 좀 안면이 있어서 제가 연락을 해서 네, 졸라가지고 캐스팅을 그런 작업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제 장태균이라는 인물이 신비로운 존재이기도 하고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가장하려면 비현실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진영 선배님이 가지고 있는 고요한 카리스마가 이 인물을 굉장히 현실적인 인물로 만들어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꼭 그 성공시켜야 되는 캐스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저한테 속아서 저희 드라마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정기장 선배님이 연기하는 장태준 캐릭터라는 걸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고요하게 한 인물의 매혹을 담아낼 수 있다는 사실에 아마 좀 놀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동수 캐릭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열혈 형사이고 뜨거운 에너지가 필요한 인물인데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훈 씨가 소년 같은 천지 남만화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장난스러운 거와 천지 남만화 그 뜨거운 에너지가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동수라는 인물이 감당해내야 되는 어떤 운명 이런 것들을 그 뜨겁고 불굴의 의지력으로 결정해 나가는 모습을 아주 유쾌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배우가 정지훈 씨가 아닌가라고 생각했고 또 거기다가 예, 저희 드라마 뭐 만만치 않은 액션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정지훈 씨가 보여줄 그 아름다운 액션에 대한 기대심이 있었고 여러모로 하여튼 지훈 씨는 꼭 보셔서 저희 드라마를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 지훈 씨도 이런저런 스케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희 대본을 재밌게 읽고 그래서 저희 드라마에 합류를 했고 그 에너지를 뭐 아낌없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도 많은데 정말 적극적으로 매 순간 임하고 있고요. 예, 뭐 하나 더 예. 사실은 제일 도박의 캐스팅은 동건 씨였어요. 뭐 동건 씨한테 이런 얘기 안 드렸는데 왜냐면 동건 씨는 제가 우리나라 배우 중에서도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귀공자의 풍모를 가지고 계신 배우인데 그가 섬세한 연기를 하는 배우인데 지금 우리 동건 씨가 맡은 캐릭터는 특전사에다가 그리고 어떤 조직의 임무를 수행하는 킬러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의 승부적인 머릿속에서는 잘 매칭이 안 되는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동건 씨가 가지고 있는 연기력과 그 다음에 스타라는 사실 하나 얼른 저희가 동건 씨를 모신 거고요. 네, 사실은 그 캐스팅을 해놓고도 뭐 걱정을 했던 시간들이 꽤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유례가 없을 만큼 그 섬세하고 쿨한 킬러의 모습을 동건 씨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잠시 영상에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캐릭터를 구현해내는 연기를 지금 동건 씨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민 씨를 빼면 또 소원한 거예요. 이거 제가 많이 길어져서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충분히 하셨습니다. 네. 말하는 일이죠? 아니죠, 아니죠. 해주세요. 예, 성민 씨 같은 경우는 할 말이 별로 없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민 씨를 직접 미팅을 했는데 너무너무 건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 이 친구는 대책이 없네 싶을 정도로 낙천적인 건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드라마를 하면서 그 성민 씨가 맡은 그 시연이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범한 능력에 의해서 사실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고 그런 보통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표현해야 되는 인물인데 그 인물을 너무 무겁지 않고 사람들이 공감하고 사랑스러울 수 있는 인물로 연기하려면 건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배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저희 눈앞에 선배 씨가 나타났고요. 지금 네, 그 선배 씨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매혹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네.